저는 지금 명상 여행 중그 영양에 와 있습니다. 온라인 도반님들도 언젠간 이렇게 명상 여행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자비심을 행하고자 할때 타인을 어느 선까지 받아줘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족원이 자기한테 이렇게 남탓하고 험담하고 뭐 하소연하고 이제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느냐. 이제 들어주기 시작하면 뭐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험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험담하냐, 뭐 이렇게 막 남이 험담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오만하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맞장구 치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이렇게, 아, 맞아. 같이 험담하는 것은 좋지 않죠. 이렇게 독선적으로 나오는 것도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는 그렇게 뭐랄까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대. 그래서 뭐랄까 제가 그냥 농담으로 자주 하는 말인데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남 흉을 보지 않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남 흉 보는 것이 이제 너무나 습관화가 돼 버렸어요. 저도 이게 아주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더라고요. 버린 줄 알았는데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맞장구 치지도 않고 그 대신에 이제 막 너무 이렇게 막 오만하게 그 사람도 마음 아프게 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자리를 이렇게 피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친척들하고 만나서 또한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좋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주로 무슨 얘기해요? 세 종류의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남을 흉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을 해요. 어디 다녀왔고 뭐 우리 아들, 우리 자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윤회가 얼마나 좋은지 막 이렇게 약간 과하게 막 세속이 얼마나 좋은지 막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그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자리를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또 깊어지면, 그런 자리가 이렇게 저절로 피하게 돼요. 거부감이 생기고, 의미가 없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오히려 좋은 결과도 없고, 이제 또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또 이렇게 좀 찝찝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줄리심이라고 하거든요. 줄리심. 그래서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 대신에 이제 뭐랄까 어떤 때는 이제 누구하고 뭐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싶고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뭐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이제 그런 행동은 안 좋은 말이나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응원해주면 안 좋지만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이제 이렇게 헤아릴 수 있으면 좋아요. 참 힘들겠다. 뭐랄까. 그리고 자비심이 있으면 그런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힘든 이유는 자기를 집착해서 힘들거든요. 자비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마음을 헤아리고 자비심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는 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고 힘이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자비심? 하늘까지. 그러니까 하늘이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들어주고 언제까지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늘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자비심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으면 또 그거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이제 상황에 의해서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 되죠. 피할 수 있으면 뭐 그러니까 피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막 도망가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친절하게 지혜롭게 친절하게 지혜롭게 왜냐하면 뭐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좋은 일이 없으면 그럼 친절하게 어떤 변명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변명 그렇게 뭐랄까요 마음 아프지 않게 해서 이제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친척들하고 뭐 이제 이렇게 설 연휴 때막 차라리 연동 국제선언 세팅 코리아 집중 수행 오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막설 연휴 때 이제 이렇게 명절 때 그런데 막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아예 안 가지거나 아니면 짧게 가지거나 뭐 좋으면 하세요. 뭐 좋으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자리가 이렇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뭐라 하지? 그럼 뭐 친절하게 뭐지? 엄마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 너무 심한 거짓말이고요.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그럼 최대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양극단을 피하는 거예요. 한극단에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비하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막 이렇게도 나오지 말고 그 대신에 또그 사람과 똑같이 막남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은 팔지 않되 이제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참 힘들겠다. 그렇지? 좀 뭐랄까 이런 식으로 같이 욕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 이 말이죠. 예, 왜냐하면 예, 다 이렇게 자기의 업식에 매달리고 말을 하고 막 하소연하고 이제 답답하고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뭐랄까 이렇게 공감해주고 또 같이 있어주고 특별히 할게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고 뭐 그것만으로도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분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애정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도를 지키면서 중도가 지혜거든요. 예, 그리고 자비심을 이렇게 내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게 바른 견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힘들고 자기 옳지 않는 견해로 이제 다른 상대방을 보고 있구나. 참안 됐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보통 가족끼리는 그냥 맞장구 쳐주고 막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막 자기도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남을 흉보고 남을 안 좋게 얘기하고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상을 배워가지고 험담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요. 오늘도 편안하게 깨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공덕과 삼세공덕을 불보살들의 주체격제 행위 벗어난 해양을 본받아서 모든 중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상대적인 행복에 회향합니다.